이경실 씨 남편의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실 씨 남편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관련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네. 자, 문자를 결국엔 새로 공개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정황이 조금씩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경실 씨의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피해자 A씨가 가해자에게 자신이 성추행을 자신에게 했다고 하는 가해자 이경실 씨 남편에게 보낸 이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화면 속에 나와 있듯이 저에게 기사님에게 차 돌리라고 하고 제 몸에 손 대시고 입에 담지 못할 짓 했다. 그리고 제가 땡땡하게 울면서 다 이야기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본인의 남편에게 이 상황을 다 이야기했다. 즉 이경실 씨 남편과 오랜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이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제가 이런 적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예. 수치심 때문에 괴롭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일이 그동안에도 있었다. 최소 한 번 이상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결국에는 이경실 씨 측에서 인터뷰도 하고 남편을 믿는다. 그리고 남편 측에서도 지금 고소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문자를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태현 변호사. 예.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런 문자를 공개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현 아마 이경실 씨 소속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좀 결정적 이유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보도자료요? 그렇죠.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은 수사 중은 아닙니다. 일단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이고 재판만 남은 상태인데 그러면 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심증은 검찰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를 확대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다들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경실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보도자를 배포하면서 야 우리 남편은 억울하다 나는 남편을 믿는다 블랙박스 지워진 건 조작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 거기 있는 운전기사 다 증언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 가정의 불화를 원한다 예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 여자를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사람이냐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피해자인 여성 입장에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겠죠. 야 이렇게 그냥 있다가 내가 완전히 무슨 꽃뱀처럼 돼버리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거니 그러니 문자 메시지도 공개해서 사건의 진실이 뭔지 아마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은 거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고소를 당한 남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유명세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까지 폈었거든요. 김정환 기자. 네. 결국에는 이 문자가 지금 핵심인데 남편이 네. 이경실 씨의 남편 최 씨가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문자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 지금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죽을 짓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네. 지금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떤 확정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여기서 형님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경실 씨 남편이 오랜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남편인데요. 이 형님에게 죽을 짓을 지었다. 그리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 3자가 봤을 경우에는 이번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쌍방 간의 그 어떤 그 논쟁도 더 예.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경실 씨 측은 이것은 어떤 특정 사안,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자가 오니까 어떤 그 전반적인 상대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예. 다시 공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을 짓이라는 표현을 그런 경우에도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네. 블랙박스 안에 영상이 없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증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기사인데, 여기 보면 그 기사분도 똑같이 말려주시지도 않고요.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김태현 네. 변호사. 네. 그렇다면은, 이 기사가 당시에, 이게 당시에 보낸 문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당시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기사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재판부에서도 실제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기사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기사를 일단 검찰에서는 아 이건 성추행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거로 보입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기사도 그렇게 진술하고 블랙박스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왜 무혐의 처리하라고 기소를 했겠습니까? 검찰 나름대로 저런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기사와 그 최 씨, 이경식 씨 남편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그 기사의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기소를 한 것이고 이경식 씨도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아마 법원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할 것이고 문제는 그 기사가 검찰에서야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 다시 거기서 법원에서 만약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도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 부분을 한번 더 봐야 될 텐데 사실 이 이경실 씨 남편 최 씨하고 이 피해자 이분의 남편하고 사업관계로 얽혀있는 사이잖아요. 예. 한숨도 못 자시고 나가셨어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뭔가 따질 텐데 예. 한숨도 못 자고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사업적 관계가 이런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원래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워낙 다기하기 때문에 저 문자메시지로 우리가 이경철 씨의 남편과 피해자의 남편 간의 관계를 우리가 딱 유추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경철 씨의 보도자료를 보면 선배다. 아주 친한 선배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우리 남편에 도움도 많이 줬다.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런 적도 처음이 아니고 그러면 선배의 나이 어린 그 형수뻘 되는 여자한테 몇 번 동안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이제 저 문자만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피해자의 남편이 잠도 한 잠 못 잘 정도 고민하고 나갔는데 그 이경실 씨 남편에게 어떤 큰 항의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사업적으로 무슨 관계 때문에 남편이 조금 주저주저한 거 아닌가 피해자의 남편이 그런 축축도 저 문자 메시지만 가지고서는 해볼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거는 아직 판결문 나와봐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경실 씨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일단 남편의 말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 남편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을 가능성 그렇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을 텐데 예. 이경실 씨 측이 이 문자 내용을 알고도 예. 굳이 인터뷰를 자처하면서 본인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예.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요. 이제 이런 사건 대신 우리가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 힐러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힐러리 코스프레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힐러리 여사와 이경실은 완전히 상황이 틀리죠. 클린턴 대통령은요 성범죄가 아닙니다. 류인스퀘어의 불륜 문제거든요. 불륜 문제가 때문에 부인인 내가 괜찮다니까 너희들은 얘기하지 마라. 이게 맞죠. 예. 말이 되죠. 근데 지금 이경조 씨의 남편은 단순히 불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즉 이경실 씨가 나는 남편을 믿습니다. 나는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법원이지 이경실 씨를 용서할 권리가 없죠. 즉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경실 씨가 이런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도 이런 보도자료를 발표해서 나는 남편을 믿습니다. 블랙박스는 이래서 없어진 거고요. 뭐 윤정 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는 꽃뱀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한 톤의 보도자료를 내보낸 건 아마도 이경실 씨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연애 활동을 좀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강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나선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경실 씨의 속마음은 이경실 씨만 잘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두 사람들 가족들 간에 사실은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우리가 밖에서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소까지 하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법원에서 명확하게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